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이달 말까지 끝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응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니까요. 자, 그래서 궁금한데요. 이달이 지나도 미래통합당이 위헌을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개문발차 이거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을 움직이려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든 위헌이든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줘야 하지만 그것도 감감무소식, 부동상태입니다. 결국 추동력은 국민 여론뿐입니다. 국민 여론만이 부동상태를 깨는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문발차는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처럼 여론의 물결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뭐 오죽하면 저럴까가 되든 어쩌려고 저럴까가 되든 어느 하나의 여론이 모아지게 만들 겁니다. 김종배의 시선이었습니다.